1박 2일이나 1박 2일 간 거야? 어? 뭐야? 오! 야 임마! 남자들 갖다 놀래키고 그래. 어여 어떡해. 남자친구 이긴 거야? 야 대박이! 아빠들이 지켜보고 있다 내 딸의 남자는 시즌 4 딸들의 연애는 더욱 로맨틱하게 아빠들의 마음은 더욱 애타게 내 딸의 남자들 한층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돌아왔습니다. 예. 아니 예. 사람만 바뀌었지 뭐 업그레이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대로예요. 네. 여기 그대로인데 저희는 업그레이드 정도만 그러니까. 네. 따님들의 연애도 보지만 사실 우리 MC들 중에서도 희철 씨랑 소진 양이 연애지만 아니 연애 아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소진 양은 어떻게 됐어요? 또 헤어졌어요? 시즌5 때는 소진이 형 우리 아버님을 한번 모시고 이제 MC가 한번 나와보자. 그럴까요? 저는 쭉 있었어요. 저는 쭉 있었어요.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또 아버님들이 그죠. 새롭게 정말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우리 예. 서범이 형을 비롯한 세 분의 또 멋진 아버님들 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주변에서 석희랑 요한이 예. 난리 났죠.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고 요즘 예. 한창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석희의 아버님 홍서범 아버님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가족여행을 뭐 동남아 한 국가를 갔는데 네. 식당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오더니 석희한테 가서 사진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석희 요즘 완전 네. 석희 완전 왔죠. 그러면서 석희에 대한 질문을 막 하면서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애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따님 덕분에 한 시즌 더 가게 그러니까. 다음은요. 손기윤 선배님이 아. 딸에게 엄청 인자한 아버지라고 아, 하셨는데 네, 정작 네. 따님께서는 제작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내 연애의 모든 것이 충격과 공포일 거야. 충격과 공포일 거야. 나 뭐지? 워낙에 남들이 보면 뭐 입양하는 줄 알고. 다음 아버님. 네, 하대영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 물 좀 마시고 방금 목소리 처음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긴장되시나 봐. 아 카메라 어느 쪽으로 아 요즘에는 선생님 다 찍습니다. 편안하게 아. 바닥 보셔도 예. 바닥에도 있어요. 천장 보셔도 아, 안녕하세요. 그럼. 조금 오래된 배우 하재영입니다. 주연 씨의 하주연 씨의 아버님인데 인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주연 씨는 랩도 엄청 랩 담당이고 네.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네. 아버님께서 랩이 아버님 영향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랩 한 번만 좀 혹시 따님 연애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난 전혀 뭐 집에 뭐 이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그런 적이 집 앞에 네.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줘서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 차 이렇게 떠나는 건 봐요. 아, 인사도 안 시켜. 그건 대리기사 아닌가요? 대리기사 아닌가요? 얼굴은 뭐죠? 매니저 있어. 매니저. 앞뒤가 똑같은 분 아니야? 자, 그렇다면 막내. 아가, 아가. 에프포 막내시죠? 에프포의 예. 아버님, 파더4의 막내 우리 안정훈 아버님. 아, 네. 연기 경력 41년 차. 아. 그러면 정훈이 형 따님이 그럼 한 서른은 됐겠어요? 아니 지금 첫째 딸인 수빈이가 20살인데 네. 얘가 완전 모태솔로예요.
얘는 가족 이외에는 누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빠들은 저렇게 생각해. 아빠들은 저 믿음이 아, 너무 커. 이 프로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리액션들이 너무 큰 거야. 네. 그냥 어 저게 정말 그런가? 제가 뭐. 봤을 때는 제일 리액션 커질 것 같아. 이만큼 점프도 내려오실 거. 자 우리 약속이 또 있잖아요. 내 딸의 남자들만의 그렇죠. 약속이 그렇죠, 있죠. 약속. 예. 먼저 아버님들 선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선서해야지. 네, 선서! 선서! 내 딸의 남자들 아빠들은 내 딸의 남자들 아빠들은 딸의 연애를 믿고 딸의 연애를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선언문에 이어서 몇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아, 독해졌네. 하나! 이거는 서범이 때문에 생겨난 조건이에요. 네. 서범이 같은 경우는 욕도 하셨어요. 네. 욕설 금지. 없었는데. 욕설 금지. 욕설 금지. 둘! 네. 왜 이렇게 겁을 줘? 둘! 네. 둘! 이탈 금지. 이탈 금지. 중간에 자리에서 네. 일어나서. 자리에서. 예. 사실 원 때도 그랬고 아버님들이 중간에 흥분하셔서 막 카메라 끄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화나신다고. 광규는 울었잖아. 예, 광규, 이광규는 울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셋! 뒷조사 금지. 뒷조사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녹화하고 딸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런 거를 물어본다거나 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캐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야, 그런 건 염려 마세요. 어. 내가 바라는 바야. 가장 염려되는데요. 네, 제일 불안해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내 딸의 남자들 시즌 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딸톡이 도착한 것 같은데. 네, 딸톡인데요. 아 오빠랑 같이 해야겠나. 네. 할게요. 여기 많이 늘었지? 기철이. 이게 제일 어렵더라 난. 뒷감당 감당해? 뒷감당 감당해? 뒷감당 감당해? 아, 이따가 감당해는 뭐야? 아니 완전 너무 다 연기자 선배님들이라서 아니 너무 긴장해. 아니 왜 그랬어? 아니 너무 연기해 뭐 40년 막 41년 되셨어. 내가 감당하라는 거야? 야, 나 10조원 줄 알았어요. 뒷감당 감당해. 아, 아니, 너무 연기 대선배님들이 있어. 뒷감당 가능해.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오. 뒷감당 가능해. 뒷감당 가능해는 약간 이런 건가? 그렇지. 키스할래다가 뒷감당 가능해? 그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는 안 했는데 아, 뒷감당, 뒷감당 가능해. 네,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아빠는 모태솔로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럴 수 수빈이. 아니야, 수빈이 이런 왜냐하면 수빈이 이런 얘기 안 하고 집에서는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해요. 당연히 안 해요. 저도 집에서는 야한 농담 안 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밖에서 술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뒷감당 가능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남자가, 남자가 여자. 제가 맡은 역할이 남자였어요. 아. 형님, 제가 선배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딸한테 네. 어, 이상한 남자네. 그런 얘기라고 그래. 너무 심하게 나가네, 진도가. 자, 과연 어떤 분인지. 야, 자, 지금. 누굴까 궁금하다. 어? 일산인데 이거? 어 이거는 서범이 형이야. 맞은 거 아니야 이게? 어, 석진아 걸음걸이! 걸음걸이 가 아, 딱 보면 알겠어, 딱 보면 알겠어. 어, 석희요. 블랙. 석희네. 석희다. 형님. 형님. 석희야. 뒷감당 가능해? 오. 뒷감당 가능해요, 형님? 오, 석희 파이팅 있어, 저는데. 네, 이게 지금. 어. 뭘 잔뜩 싸갖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또? 와! 와. 누구예요? 지금 제 차 어디서 났어? 지금 찾아봐. 제 차 어디서 났어? 처음 보는 차예요? 처음 보는 차예요. 어? 야! 아니, 지금 차 어디서 났지? 아니, 근데 되게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까지. 아, 그러게, 아니, 제 1박 2일인데. 어 누구야 누구야? 어? 요한이 아닌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야? 살이 많이 쪘는데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맞다 다리가 요한인데? 요한이 다리가 너무 얇은데 요한이 아니야. 요한이 같은데? 요한이 키가 크지. 키 큰 거 보니까 요한이야. 어, 요한이 치고 짧은데 지금? 그러니까 뭐야?
아닌데? 맞잖아. 시즌 3에서 사귀었다. 네네. 어, 반갑습니다. 계속 잘 만나고. 같이 여행 가나 봐. 어,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게 보이네. 좋아하는 게 보이네. 잘 어울린다.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3에는 사실 썸 느낌이었지. 네. 둘이 뭐 정확하게 사귀자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고 예. 몰라 아빠 몰라 계속 그래서 헤어졌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데려온 적은 없어요 요한이? 집에 데려온 적 없어요. 근데 둘이 잘 어울리네 보니까. 저희 네 딸남에서 이제 소개팅을 해서 성사된 첫 번째 커플이죠. 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예 검증을 좀... 다 합니다. 네. 철저하게. 근데 제일 많이 요한이가 검증된 거는 다리 힘 안 되게 약해요. 하체가 너무 부실해. 종이에 바람 불면 날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주세요. 선생님 이거 먼저 먹고 먹어봐. 먹어봐. 오, 저봐 저렇게 다정해요. 어, 입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저게 저게 애교야. 공주할 때 안 무서워서 그냥. 응? 무섭지? 쟤는 면허 안 따고 뭐 하는 거야, 요한이는. 자기가 운전을 해야지. 아, 잔소리 하기 시작하셨어. 아, 아직 면허를 못 땄구나. 네. 미안해. 사실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빨리 운전면허를 따던가 해야지. 어? 뭐야? 오! 오! 얼굴을 만졌어요. 야, 이놈이. 야, 이놈아. 너무 자연스럽게 만지네. 둘이 사랑을 섞이는 사이가 많네요. 나는 근데 이렇게 차 타는 거는 상관이 없다? 저번에 네 뒤 오토바이 탄 거 너무 쪽팔렸어. 창피했어. 아, 쉽네, 이거. 에이. 야, 거슬리니까 손 좀 치워. 근데 석희는 저런 게 매력이야. 맞아. 석희는 자기 몸 만지는 거 싫어해. 뭐 지금은 은근히 뭐 좋아하는 것 같아. 물도 만지고. 어? 근데 너 여행 가는 거 아버지 아셔? 무서워. 무서워. 너 어쩌려 그래? 뒷감당 가능해? 뭐? 뒷감당 가능해요? 너 혼나잖아. 몰라 그냥 가자. 가지야. 뭐라고 안 했는데. 걔는 질려가지고. 나 안 질렸어. 지금 서범이 형님 표정이 안 좋아. 몰래 가가지고 찔렸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게 그 말투구나. 네. 딸토. 저렇게 여행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죠. 난 지금 저렇게 둘이 만나는 것도 몰랐고 차까지 렌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거 지금? 아니, 보통 바닷가, 바다 보러 가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우리 바다 보러 한번 가자, 뭐 이럴 것 같아. 저게 근데 당일치기면 괜찮은데 1박 2일이나 뭐. 1박 2일이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1박 2일이죠, 짐을 아껴. 에이. 트렁크 갖고 온 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면 차 렌트 안 하죠. 그 1박 2일이니까 렌트 하죠. 1박 2일이죠. 아니지. 1박 2일. 큰 가방. 만약에 가방 형님은 가방. 석희가 아빠 나 1박 2일로 요한이랑 여행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짧다고 얘기해. 네, 저럴 때는 그냥 어? 내버려도 이렇게 에? 자주 만나다 보면. 아, 형님 딸이 그래 봐요, 지금. 아니, 자주 만나다 보면 연애하는 기술이라도 늘겠지. 그러면 다른 아버지들은 딸들이 아니,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1박 2일 어디가 아직. 안 되죠. 아이. 어, 다 안 되는구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우리 하지영 아버님, 주현이 아버님은. 나는 뭐 본인이. 나는 뭐 본인이. 아, 진짜요? 본인이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 되게 풀어주는데요? 점점 시간이 늘고 있어. 빨리 가고 싶은데. 막히나. 저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계속 막혔으면 좋겠다. 여기. 아니, 바빠도 죽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왜? 난 달리고 싶어. 좋잖아, 둘이 있고. 어? 아니 왜? 좋잖아 둘이 있고. 오, 야 멘트 세다. 석희가 웃어 이제 계속. 아 이게 슬픈 노래 들어. 아, 노래 어떻게 바꿔? 난 적적한 노래를 좋아해. 아 이건 헤어진 노래잖아. 나 있을 때 이별 노래 금지. 와. 진짜 목소리 많이 하지. 응? 신나서 그래 놀러 가니까. 들떴어.
이제 사귀니까. 네, 그게 사랑스럽다 그냥. 되게 남자다워. 네. 더 자신 있어졌네요. 오, 진짜 좋아요. 나 있을 때 이별 노래 금지. 야 이런 거 어디냐? 어디라고 쓴 거야? 뭐야? 아, 지금 찾아가봤자 늦어요 형님. 좀 늦은 말 늦은 느낌이 있네. 왜 안 와? 어 소희야. 어 애교 생겼어. 석희가 애교를. 왔네. 아니네 석희가 운전하네. 안녕. 야 내가 운전 어떡하니 면허가 없네. 안녕 안녕. 야 면허가 없어. 아 나 면허가 없네. 운전은 어떻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 뭐야? 아 친구들 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소리 같이 가는구나. 아 픽업하러 왔구나. 어. 석희 친구들. 네. 어 단골 손님들. 출발하면 돼? 밥 먹고 말해요. 출발. 저렇게 여행 가기 힘든데. 석희 운전하는 차 처음 타봐. 나도. 얼마 부러울까 석희가 지금. 어 진짜 얼마나 부러울까. 흥부자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아 요한이는 사실 둘만의 여행을 기대했을 거야. 지금 말이 없어졌어. 우리 오늘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리 오늘 사실 검증단이. 수많은 테스트가 있어. 맞아. 괜찮아? 어? 근데 아니 석기를 만나려면 이거 필수 과정이야. 아 석기 사랑하니까.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마. 친구들이 약간 시누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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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느낌이 좀. 검증하러 가는 건가? 최종 테스트하러 친구들이. 네. 날씨가 좋아. 그러니까. 와 이쁘다. 이거 예쁘다. 저쪽이에요. 어디 가평 쪽? 가평 쪽이에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청평 가는 그 길입니다. 예. 어디야? 남해. 천 가평. 아 이쁘다. 아 남이섬 가는구나. 지금 최고로 좋을 텐데 나. 야 어쩜 저 똑같이 아빠랑 나도 남이섬에서 추억이 있는데. 아 지금. 여기서 먹는 거야? 여기. 여기 예. 약간 맛집 맛있겠다. 나는 아 배고파. 와. 와 냄새. 우와. 닭갈비. 따뜻한 거 얼마 좋아. 우와. 우와. 야, 큰일 뻔했다. 다음 거 시켰으면. 물병이. 요한이 앞치마 가지러 가는 거야? 와, 젠틀맨이네. 우와, 요한이가 앞치마를. 근데 아, 저런 거 하면 진짜 인상이 남아요. 플러스가 되죠? 네, 완전. 여기. 우와.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람. 나. 너 마음에 있으면 돼? 그럴 거 안 필요해? 네, 근데 딱 저기까지가 좋지 이거를 직접 이렇게 친구들한테 매주면 과잉 친절이죠? 아직 안 먹었잖아. 나 아직 안 질문하는 거 좋아해. 맞아 질문하는 거 좋아해. 이거 하나 안 받은 사람. 야~ 저런 거 저런 거. 막 닭살 돋진 않지만 챙겨주는 저런 거. 치킨은 표현 안 하지만 오랜만에 좋아하는 거 같아 지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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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사귀고 와서 너네 처음 여행 오는 거 아니야? 교수님! 아, 1박 2일은? 1박 2일은 그냥 처음이야. 1박 2일은 그냥 처음이야. 아, 그래? 아, 그치, 우리 맨날 당일치기 맨날 1박이 안 되니까. 오, 1박 2일은... 뭐야, 1박 2일 간 거야? 뭐? 남이섬. 첫 여행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거? 아니, 근데 그 로망도 얘네 둘이 와야 로망이지. 우리가 너무... 나 여행 가봤어. 나 여행 가봤어. 너 누구랑 여행을? 누구랑? 네. 민정이랑? 민정이랑? 아니, 아이고, 아이고.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아,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아, 남자친구 없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요거 약간 마이너스인데. 괜찮아.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다 남자친구 없지, 이러고. 아, 닭갈비. 아, 춘추한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응, 매운 소스가 뭐야?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썸이 좋아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아? 썸이 좋아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아? 나는 지금. 우와. 근데 여기서 어머 난 옛날이 좋아라고 말했어. 맞아 맞아. 그럼 이별해야 되니까. 석훈이 더 좋아졌어. 똑같아. 좋으니까 만나지. 아, 좋으니까 만나지. 처음에 내 석희를 되게
몰랐었을 때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얘가 어떤 애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은 별 다 반팔다 생각해. 응? 별 다 반팔다 생각해. 응?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석희가 싹 얘기하는. 얍지 귀엽다. 귀엽다. 요한이가 또 손을 좀 부채질해준 거. 맞아, 진짜 열심히 바람 하나도 안 해도 돼. 아 그래? 친구들 앞이니까. 너무 저렇게 티나는 친구는 약간 좀 민망해지니까. 할 게 없어.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줘도 돼, 괜찮아. 너무 그래.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아요? 꼭 완전 완전 부담. 석희가 아니어도? 근데 남자들 이건 오바야. 아니 어떠세요, 한영 선생님? 젊었을 때 연애하실 때 뭐 누군가 이렇게 더하고 그럴 때 이게 가능한가요, 남자가? 여기에서 여자한테 이거 해준 사람 있어? 없잖아, 거의. 뭐 더우면 해줄 수도 있지. 해주셨나 본데요? 애교 있는 사람들. 해주셨었어요? 넌 나도 해준 거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네네. 가물가물한데. 네네. 근데 가물가물까지 갈. 잘 더듬어 보세요. 요한이가 약간 석희한테 져주고 석희가 약간 요한이를 카리스마 있게 잡잖아요. 우리 정훈이 형님은 집에서 형수님한테 약간 잡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형수님을 잡는 스타일이에요? 승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만 있어도 떨린대요. 흥분된대. 야, 재수 씨. 뭐랑 제가 뭐가요? 흥분이 된대. 아직도? 연애한지 결혼한 연애까지 합산 40년? 야, 그런데 30년 됐구나. 30년 됐는데 지금도 옆에만 있어도 떨린대요. 야, 얼굴이 최고구나 역시. 애기 엄마. 우리 와이프는 내가 옆에 있으면 꺼져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냐 그래? 밥 비벼먹자! 아니 밥을 몇 개 해달라 해? 밥 비벼... 진짜 고기만 해도 맛있다! 와, 고기 너무 맛있어. 저거 좀 풀어야 돼. 맞아, 살짝 누룽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맛있겠다! 우와. 아, 저건데... 와. 저걸 먹기 위해서 닭갈비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배우는 액팅을 잘해야지. 다 먹어서 할까?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먹기 하자고? 그 숟가락 만든 사람들 다. 오케이, 야, 됐어, 됐어. 됐어. 어! 왜 이렇게 싫어! 이 사람이 먹는 거.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싫어요? 아, 너무 많아. 아니야, 밥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너무 먹여준다 그래도. 여유도 내야 되네. 그냥 넣어. 그냥 넣어. 들어가. 그냥 넣어. 직장 상사야 뭐야. 얘가 입이 크다니까. 얘가 입이 크다니까. 빵빵 바라바라빵. 다른 걸로도 다 웃는다, 행복해하고. 아, 어떻게 먹어? 그냥 넣어! 그래도 다 챙기네요. 물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소위 말하는 츤데레. 가자, 이제 남이섬으로. 고고! 와, 진짜 배부르다. 오, 야, 치마에 봤구나, 이거.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요. 예. 와, 뭐 안 이걸로 이제 남이섬까지 들어가요. 아, 예. 와. 선생님, 이게 남이섬까지 들어갑니다. 예. 와우. 저걸 타고요? 예, 저거 타고 남이섬까지 들어가요. 예. 우리 땐 저거 없었는데. 제가 배 타고 들어갔지. 그죠, 옛날엔 배였죠. 와, 재밌겠다. 멈출 시간 속 이거 못하면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도토리. 요한이 저런 거 무서워했지? 전에 막 놀이기구 타고 울었잖아요. 울었어, 맞아, 울었어. 어, 울었어, 울었어.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엽다.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짜? 아, 이제 다 왔어. 진짜 높게 올라가. 진짜 무섭겠다, 근데. 왜냐면 손까지 연결해야 되니까 높은 데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 돌아올 때도 저거 타고 나올 수 있어? 아니, 돌아올 때는 못 올라오지. 아... 야, 말이 되니?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자. 저 위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내려, 가자. 괜찮고. 와... 아, 난 안 계실 것 같은데.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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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시원하다. 시원하다. 재밌을 것 같아. 앉아도 되니? 야, 여기 올라가서 하는 거야? 아우, 저기 올라가 서 있기만 해도 아찔할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고소공포증이 없으니까. 요한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섭지. 그리고 어색한데도 무섭고. 근데 저기서 또 안 타면은 또. 그러니까. 커피하고 또 그런다니까. 그냥 매! 그거 재밌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출발 전에만 살짝 그렇지. 처음 아 그게 떨어지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출발 전에. 아니 근데 저기는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요한이 왜 그래요? 요한이 너무 떠는데. 요한이 떨고 있어 쟤 지금. 말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또 남자니까 자존심 있죠. 또 남자 자존심 있으니까. 아늑하네. 고고. 아, 내 여기도 안 돼. 야 아찔하다. 바람이 너무 불어. 간다. 무서워하잖아. 아니야 손은 그렇지. 아니 아 무슨 언니 소리 지르는 거 봤냐고. 소리 안 지르잖아요 이제. 시원한 거 절대부터. 네. 아, 너무 놀랐어 지금. 네 절대부터 좋아요. 야 일단 막 무척 참 괜찮을 것 같아. 거기도 용감하네. 여군 보내도 되겠다. 야 요한이가 이런 거 못하는데. 그래도 여친 앞에서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또 석희는 저런 걸 좋아하니까 맞춰주는 것도. 예, 호흡한다 호흡. 아 뭐야. 어떡해 오늘은 울면 안 돼. 그냥 앉으면 되나요? 됐어요? 뭐야 왜 이렇게 쑥 앉아줘. 네. 네. 이거 안 풀리죠? 안 풀리죠. 그래도 되게 안정감 아~ 있어 보이는데? 안 풀리지 했더니 안... 저기 안내은이 가끔요? 가끔 완전 안전하지. 이거 진짜 별로 안 무섭죠? 차만 조금 무서운 거죠? 아니 진짜 안 무서워. 아! 지금 석희도 약간 긴장했어. 석희가 저거 되게 무서워해 사실. 원래는 근데 누구나 다. 무서워. 엄청 무서워해 쟤 저거. 석희 울면 안 돼! 울지 마! 요한이도 지금 자기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석희를 또. 요한이도 그렇게 또 석희를 또 달래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도 지금 겁나는 아니니까. 상황에서 역시 카메라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간다! 지금 요한이 표정이 더 겁먹었네 저건 진짜로. 뻑뻑뻑하잖아. 아 요한이 또 울겠다. 울겠어. 이런 거 시원해요. 어려운 시원해 이제. 고비 넘겨서 아 이것만 충분히 그런 거예요. 무려. 아 귀여워. 재밌겠다. 아 별로 안 무섭네. 야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와 네. 섬으로 바로 직행.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네. 오고 있잖아. 아, 그래. 저기 오고 있잖아.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표정 좋은데. 오 깜짝. 오 깜짝. 안 무섭다며. 약간의 허세는 또 있네요. 안 무섭지? 어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석기 너 너무 가볍다. 나 탈 때부터 별로 안 무섭더라고. 아니,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아, 중간쯤부터 재밌었어. 난 직전에 문 열릴 때. 문 열릴 때가 최강이었어. 이제 이게 여기 남이섬 도착한 거야? 어, 여기 남이섬이야. 우와! 야! 손잡고 단풍길이래. 손잡고 단풍길이래. 너네 손잡고 단풍길 걸어. 너네 손잡고 단풍길 걸어. 우리도 손잡을게. 우리도 손잡을게. 아 친구들이 저런 게 또 있거든요. 네. 놀리고 싶어가지고. 석희가 안 잡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쑥스럽지 않을까? 맞아. 아... 알잖아 석희가 저거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잖아. 처음에 네. 눈도 못 맞추다가 지금. 네. 보수적이지. 쑥스러움이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석희가 잡을 것 같아. 일로 와. 잡아! 이럴 것 같은데. 아 석희가. 오히려. 너네 손잡고 단풍길 걸어. 우리도 오, 손잡을게. 우리도 손잡을게. 가자. 손을 잡아줘 보이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로. 석희가 제대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하면서 많이 발전했네요. 예, 네, 진짜 저희도 좋네요. 아니, 보니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남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다가 점점 저렇게 손잡고 백허그 가만히 있고 뽀뽀하고 다음이 걱정되네. 아니 근데, 근데 저 정도의 그냥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뭐 아빠가 보기에도 뭐 괜찮죠. 예,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 당연하죠. 예. 삼촌들 입장에서는 약간 석희가 이렇게 연애에도 성장하는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연애 성장기 같아요, 드라마. 왔다. 딸톡이 도착했어요. 야, 이게 소개팅에서 이런 애교를 네. 보여준 건가? 딸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딸이. 아잉, 왜 그래? 석희인데? 석희? 석희인데? 너 왜 그래? 누굴 것 같으세요? 세 분 따님 중에 애교 되게 누굴 것 같아요? 선배님 따님이실까요? 우리 주현이? 딸은 그렇게 애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수빈이 스무 살이니까 아, 수빈이가 애교는 아닌데 걔가 성대모사를 엄청 잘해요.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이걸로는 아잉 왜 그래? 뭐 이렇게는 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빈이 씨 우주의 확률은? 우주는 애교가 많아. 야, 이게 소개팅에서 이런 애교를 네. 보여준 건가? 아, 진짜 궁금하다.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우주예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 이쁘다. 민다. 딸 소개 좀 해주세요. 딸 소개 좀 한번. 네. 아, 지금 현재 대학도 아니고 1억과 다니거든요. 1억과. 예. 아직 남자친구는 한 번도 없었고. 그치, 못 봤어. 남자친구는 못 봤어. 지가 나한테 그랬어. 아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돼서 남자가 뭐 사주면 자기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 자기는 사귀겠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거의 다 그런 마인드니까. 예. 근데 정말 이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너무너무 이뻐. 내가 대학 때 그랬어. 아, 아니 좀 닮았네. 내가 여기 살이 없었거든 옛날에. 근데 이 도나스들에 크게 읽으면 자꾸 구멍이 적어지잖아. 이렇게 도나스가. 그러듯이 내가 이렇게 커지니까 눈도 작아지고. 도나스에 비교하시는 분 처음이죠. 네. 혹시 영어 이름이 던킨이세요? 도나스가 아니라 도너츠가. 그러면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렇지, 쟤는 나하고 똑같아. 레몬티 두 잔 주세요. 카페 같아, 카페.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도 있는 그림을 그리나? 네. 이런 카페도 있어요? 네, 요즘에? 요즘은 저렇게 그림 그리는 카페인데?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카페도 내가 학교 때 그림을 좀 그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쟤도 그 DNA가 있어가지고 은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난다고? 너 이거 며칠 깎았지? 1초 오빠 아니야. 야, 연필을 1초 만에 깎는 거. 야,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미인이다. 너 소개팅을 한 적이 있나? 소개팅. 딱히 소개팅을 했다고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 같아. 나도 기억이 안 나, 너가 소개팅. 지금 소개팅 해본 적 있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같아. 목소리도 매력 있네.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는 소개팅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처음에? 어렵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를 것 같아.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질문지를 정리해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근데 뭐 좋아하는지 물어봐. 소연이가 아주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워낙 베스트 프렌드군요. 내 생일까지도 기억했다가 나한테 메시지 넣어주고 그러는 친구거든. 형님, VCR 갈 때는 좀 조용히 계속 우리 좀 가야 돼요. 이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VCR 계속 멈추는 게. 고장이라 멈춘 거 아니고? 처음이에요. 소개팅 나갔는데 만약에 마음에 들면
신호 한번 주자. 마음에 들면 신호를? 어. 맞아, 저런 거 중요해. 막 보자마자 물을 마시면 마음에 들어 하는군. 어, 물 마시기? 음료수를 마시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물어봐. 저 물 드실래요? 이렇게. 아, 권유. 권해. 물을 권해. 근데 약간 반반이면? 아직 모르겠어요. 애매하면 이렇게 들었더라. 애매하니까 마신 척하고. 알았어. 소진 씨도 학창시절 때 소개팅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미팅이랑. 신호를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정했었어요? 아, 그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그냥 얼굴만 봐도 사실 알잖아요. 그럼요, 서로 알죠. 네. 아니 남자들도 그런 거 서로 신호 만들고 그러잖아.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사람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소개팅 하니까 너 이상형을 한번 그어볼까? 각자? 나도 너 이상 그래. 너? 그래. 한번. 궁금하다, 우주의 이상형. 평소에는 이상형이 아빠라고 그랬었어, 제가. 만약에? 한번 볼게요. 아빠인지, 아빠, 정말 아빠인지. 어떡해요. 어, 진짜로. 아, 어렵다. 만약에 시리즈 한번 갈까? 좋아. 만약에 소개팅 남이 나왔는데 눈이 이서진 아니면 박서준? 쟤들이 이상형이라는 거야? 눈 둘 다 비슷한데요? 이서진? 눈? 코는? 코하면 신현준이지. 김희철이랑 신현준 아저씨. 어? 아, 진짜야? 진짜? 정말이야? 진짜 나왔어요. 야, 나랑 희철. 어? 김희철이랑 신현준 아저씨. 김희철? 야, 뭘 알냐. 아, 야, 뭘 알냐. 어디 좀 보자. 상이 나였어. 내가 성장군이요. 어디 좀 봐. 나 코 좀 이렇게 봐. 어, 코가 이쁘구나. 입술. 이희재랑 이지훈. 난 이지훈. 나도. 눈썹 어떤 타죠? 눈썹? 아, 저렇게 하나하나 다 보는구나. 송승헌. 오케이. 내가 한번 그려줄게. 이제 나의 이상형이 여기에 나오는 건가요? 어. 한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형을 그려보고 비교해보자. 그림을 정말 그렸었나 보다. 왼손잡인가 봐요. 네, 왼손잡이야. 누구지? 저렇게 저 저거는 저 유아인 아니야? 그죠? 어, 진짜 닮았다. 내 이상형인데? 너 너무 잘 그렸다. 너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응. 마음에 들어? 응. 솔직히 둘 중 나오면 누구야? 어? 나 이 사람. 이 사람? 응. 아, 진짜? 그림 갖고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고대로 나와도 웃기겠다. 나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 나 진짜 맛있는 데 있어. 내가 진짜 자주 가는 집인데 진짜 대박. 진짜지? 진짜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청국장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국장? 아, 맛있겠다. 오! 토종 입맛이네요, 또. 예. 날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건더기를 넣어. 국물 같이 넣어서 세 스푼 정도? 디테일. 비벼. 아, 진짜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뜨거운지? 어때? 맛있어. 맛이 그대로야? 근데 외모랑은 전혀 다른데요? 음식 먹는 게? 집에서 김치찌개 좋아하고. 야, 근데 복 저렇게 잘 먹네. 어, 저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다. 잘 드시네. 그만 먹으라 그러면은 아빠 나 이따 운동할 거야 또 꼭 그런다. 운동도 열심히 해요. 한 2시간씩 자기관리를 잘하나요? 헬스도 하고. 아,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소개팅에서 원래 뭘 먹어야 되지? 만만한 게 뭐지? 만만한 거? 응. 만만한 건 없어. 그래? 뭐든지 맛있어서. 너무 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자제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는 이런 부재료들이 다 섞여야 이렇게 한 입에 들어야 맛있는 건데. 맞지, 맞지.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맛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알지. 저게 되게 매력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어, 약간. 게다가 머리카락 이렇게. 야,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이렇게 잘 먹어야 돼. 아우, 예쁘다. 깨작, 깨작. 아이고야. 아, 좋다. 보기 좋다. 아이고야. 한번. 썸남한테 부리는 애교 한번 보여줘. 어, 자, 애교! 멋있어?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나는 애교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아 잠깐 벌써 웃겨. 내가 약간 귀여운 척했다. 갑자기 어 아 원래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이신가 봐요. 이래서 아 아닌데 하고 속으로 오 이런 거 좋아하나 하고 더 부렸어. 갑자기 연락 보자. 그지 너무 억지로 하면 그거는 애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싫었던 거야. 어느 정도 해야 적당선 적정선일까? 약간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 그게 뭐야? 어느 정도? 내가 봐야 알 것 같아. 한번 보여줘.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이러면서 아 왜 그래? 도망갈 것 같아. 아 이거 이 대사였구나. 아 아버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아 우주? 집에서 하는 거는. 애교도 좀 옛날 거네요. 네, 아버님 아빠한테 배워서 그런지. 네. 왜 그래? 아이 애교 많은 여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애교가 막 생기더라고요. 저 애교 엄청 부리잖아요. 그래서 애교 많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맏애교 부리게. 근데 남자들은 나랑 좀 생각이 다른데 원래 없던 여자가 애교하잖아. 그럼 이상해. 가끔 누녀가 어디서 뭐 필요할 때 와갖고 애교를 부려. 이렇게 약간 한잔 하고 들어오면 아 하지 마 하지 마. 어 하던 대로 해. 하던 그거는 대로 이제 그래?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닌가. 조합 때문에 애교 많으시던데. 아니야 약간의 애교는 필요하지. 거기서 10%만 해도 될 것 같으면. 아 왜 그래? 그러면 한 30. 그게 10이면 30. 아 왜 그래? 어 딱 적당한 것 같아. 30을 기억할게. 30 잊으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야 저런 분들 소개팅 하기 전에 저 연습을 해? 다 모았어. 야 우주 청국장 이러니까 나사에서 준비한 것 같네요. 근데 먹는 스타일이 어, 완전 매력 있다. 갈까? 응, 가자. 아 잠시만요. 이거 핸드폰 있었어. 아 매력 있어. 나 자주 좀 제대로 먹으려고. 네. 먹을 때 불편하니까. 아 소개팅 드디어. 와 다리 긴 거 봐요. 오, 차 큰 거 타고 다니네요. 오! 뭐야, 진짜? 뭐야, 버스에서 만나는 거야? 어? 아니겠지, 아이, 버스에서 무슨 소개팅을 해. 오, 눈 마주쳤어. 오, 남자한테 카리스마 있다. 어, 오? 오? 아 귀여워. 근데 마음에 들었나 보다 저런 어. 느낌. 계속 어 완전 민망하겠다. 약간 좀 유승범 같은 스타일 좋아하나 보다. 그지? 스캔하는 눈빛이 완전 메인 눈이야. 그럼 시트 쪽 사랑하신 분 출발하겠습니다. 아, 뭐 이벤트 같은 걸 준비했나 보다, 남자가. 버스에 상수고로 가요. 약간 음산한 음악이 나오고. 야, 우리 또. 그냥 몰래 카메라. 어, 뭐야. 오! 오, 불 켜진 거 뭐야? 오, 대단한 걸 준비했나 보다. 저런 거 있어? 오~ 아, 나 저런 거 나 귀신 너무 좋아. 이 남자야? 그럼 소개해주는 남자가? 저 남자야, 설마? 저 여자 아니야? 남자 같은데? 주의. 왜 귀신... 왜 그 남자를 갖다 놀래키고 그래? 귀신이 소개팅 남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마. 어, 애교 부리네. 어, 애교. 애교를 왜 여기서 부려? 애교를 귀신한테 부리지?
여기 두 개. 여기 있으시잖아요. 귀엽다. 겁나니까 계속 마시키는 거야. 지금 웃음 참고 있죠? 참고 있죠? 아, 정말아. 저 그래 가면서였지요. 저 친구다. 맞아. 이 친구야. 어, 맞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좋은데? 어, 원래 귀신 저거 할 때 말 안 하는데, 그죠? 어, 소개팅감. 그래서 어, 가면 벗어보세요 했는데 이게 제 얼굴인데요. 아, 아니었어. 에이. 이벤트를 준비해 줬네요. 예.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끌리나 보지, 좀비 나왔는데? 됐다! 어? 어, 누구 탄다! 어? 어? 맞네, 잘생겼다. 맞네. 딱 잘생겼어. 근데 지쳤어. 내가 셋을 차니 넌 딱 넘어와. 오. 어, 진짠가? 우와! 혼납니다! 너무 잘생겼어! 우와! 어, 그린이야!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 와, 형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나보다는 잘생겼네. 아니 당연한가요? 우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글쎄 우주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 그래 우주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아까 그 그림. 아니요 그림이랑 똑같은데요 뭐. 아니 그냥 내 얼굴에 살 빠진 있지 아빠 얼굴. 아이 끝까지 자기 아빠들의 착각이 이거야. 자기 딸의 이상형은 늘 아빠일 것이다. 아, 지난 그건 아닐 거야. 지난 시즌까지 형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아니야. 절대 아빠랑 가장 다른 사람이에요. 그림은 봐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뵙게 된 엄도윤이라고 합니다. 앉아. 이름도 멋있어. 엄도윤. 특이해 특이해. 쓰죠? 아. 저 깜짝 놀. 아 저는 송우주라고. 송우주요. 송우주님. 네. 아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도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엄도윤 송우주 이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재밌는. 아 진짜요? 아쉽네요 진짜. 전 남산이 거의 살면서 두 번째 21살.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더 놀란 것 같은데. 남자가 너무 많이 놀란 많이 났어요? 와, 아니죠. 어, 적당히 놀래줘도 있어요. 네, 깜놀. 네. 아우 성격도 좋으네 아주. 아 깜놀.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겁 없는데 아, 무섭네요 생각보다.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히. 제2 3년 공의대학교에서 일본어 전공하고. 일본어 전공. 아 학생. 네. 아 저는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요. 지금은 IT 회사. 우와 하나 이사야? IT 회사 이사라고. 와 멋지다. 하나는 또 그 대학생 취준생들. 네. 면접 컨설팅 학원. 아, 진짜요? 운영해요. 난 뭐 하고 살았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팅 경험이 없어요. 소개팅 경험이 없어서 막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이라서 양식으로. 아, 저 되게 좋아요. 네. 소개팅 둘 다 처음이래요?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26살. 26요? 네. 진짜 동안입니다. 아, 진짜. 아,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9? 29? 네. 올해 30 됐어요. 어, 제가 맞췄네요. 네. 4살 차이 어떠세요? 나이는 나쁘지 않죠. 네. 4살 차이 좋죠. 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어머, 귀신 퇴근이야? 저러고 다른 버스 어떻게 타?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죠. 조심하세요. 됐고. 아 진짜 배고프네요. 그렇죠. 네. 저도 너무 배고파요. 식사로 가시죠. 제가 맛있는데 알아봐 두었습니다. 아, 좋아요. 가시죠. 이런 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약간 네. 어수룩한 곳이네요. 어 여기예요. 아 진짜요? 네. 여기 계단이라서 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그렇죠. 네. 조심히 내려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앉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가방 여기 두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의자도 빼주고. 여기 식당이 그 지중해식 요리라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되게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한식이나 아니 뭐 해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었었는데 한번 찾아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야,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벌써. 배고프셨죠? 네. 일단 뭐 드셔보시겠어요? 아, 식전빵이니? 네. 네. 그쵸,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건데. 잘 먹어, 역시. 더보기 좋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니까 남자도 바로 이러면... 편안하게 가잖아요. 되게 네. 솔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 드릴게요. 마음에 드죠? 신호 한번 주자. 맞다, 그 물잔, 물잔. 소개팅 나가는데 보자마자 물을 마시면 마음에 들어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저 물 드실래요? 이렇게. 근데 약간 반반이면? 애매하면 이렇게 들었더라. 과연 드릴게요.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손이 나가 있어, 바로 들려고. 진짜! 이런 게 싫더라, 내 딸라면. 다 좋은데. 이거는 보여줬어야지. 이건 아닌데. 지난 시즌보다 뭔가 더 얄밉게 잘 끝내. 야,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거. 여기서 끊을 줄은 몰랐어. 진짜 생각도 못했어. 저기 우주 씨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 같아. 인성은 좋아 보이는데. 인상은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제 우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를 시켜 나갈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남자의 또 댐댐을 또 봐야 되겠지. 일단은 뭐 뒷얘기가 뭐 궁금해지는 거죠. 예. 뭐야 또 이거. 까까이 까까오 또.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이 도착했을지. 뭐야. 너무 세다. 어떡해. 저거? 이건 하지 말자. 저거는 저긴데. 이건 충격이다 이거. 이거 약간 반항인가? 제가 뭐라고 했는데? 나 서울 안 갈 수도 있어. 나 서울 안 갈 수도 있어. 집이 서울이신 분. 혹시 생각해보세요. 혹시 따님 집에 안 들어오거나 뭐 그런 분 없으세요? 최근에? 정훈 씨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은 없지. 없어요? 하재영 쌤 되게 서울. 어? 그러면 하재영 선생님이네. 네. 왜 아닌 척하고 계셨어요? 누구지? 누구예요? 아버지들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을 왜 다 모르는지 아세요? 어느 집 캐리어예요? 수빈이 같은데? 외국 가는 거 같은데요? 수빈이 캐리어예요? 팀원 수빈 누구야? 서울역 아니야 지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수빈이야. 너무 애기 같다 진짜 애기다. 이쁘다. 애기야 애기. 이제 다 숨어. 아버님. 왜 벌써부터 근데 이러세요? 아무것도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왜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아직 모르죠. 저기 아버님, 딸님 자라갈 시간이거든요. 제가 집에 안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 소개 좀 부탁해요, 우리 수빈이. 아니 내가 이래서 이 걱정을 한 거야. 왜냐면 수빈이가 어려서부터 남자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반해서 훅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넘어갔네, 지금 보니까. 뭐 벌써 넘어갔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정말? 지금 까까리 톡만 듣고 지금 그런 거야. 아무도 멀리 가셨어. 아니, 따님 소개 좀 해줘요, 소개. 따님 소개 좀 제발 부탁드려요. 수빈이 지금 그 북경 어원대 1학년이에요. 북경에, 네. 유학생이에요? 네. 아니, 한국에서 다니고 있고 2학년부터는 이제 북경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 남자친구가 있어서 서울 오기 싫다. 중국말란? 중국이 잘해요, 중국말 전부. 중국어를 엄청 잘해요. 중국인보다 더 잘해요. 한국어. 아니, 중국어를 한국 사람이 중국인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더 잘해, 더 잘해. 제가 왜 안 들어온다 그러지? 말을 안 하고 갔네. 여자친구 KTX야.
가기. 이번엔 버스가 아니라 기차에서 소개팅 하는 거 아니에요? 기차에서 소개팅하나 보다. 아니, 북한을 가는 어휴, 저 무거운 거 보니까 어디 1박 2일 가는데 보니까. 지금 한, 진짜, 어휴. 본인 때는 참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 수빈이가 근데... 또 사진도 잘 찍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그 사진을 좀 써도 되냐고. 바로 사진 찍네. 아, 좋은 글귀는 또 바탕화면에 깔았나. 바탕화면에 깔았나. 아. 전 뭐야? 요거트 아니에요? 아, 오, 저 오랜만이다. 어. 맞죠, 맞죠. 아, 귀여워. 네? 되게 감수성이 섬세한 친구인가 봐요. 오, 저렇게 먹는다고? 지금 뭐 찍어 먹는 거야? 응? 요거트. 요거트를 왜 포에 찍어 먹어? 저렇게 완전... 찍어 먹으면 맛있나? 약간 요거트. 동서양의 만남이야, 저게. 중국식인가 보다. 퓨전으로. 특이하다, 저거. 잘 먹네. 아니, 이런데 맛있을 것 같은데? 육포랑 요플레랑 어울려. 어? 어,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차에서 소개팅 하나 봐.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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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아, 의문의 남자가 뭘 주는데 후딱 왔네? 우리 같으면 우리 그러니까 티 같으면 안 받았을걸? 뭐 줘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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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 뭐지? 뭐 줬죠? 와, 진짜 딱 봐도 잘생겼다, 그냥. 오, 가려지는 야, 어떻게 카메라 저렇게 잡았지? 얼굴. 오, 잘생겼다. 어, 뭐지? 올려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아, 귀여워. 되게 수줍수줍하네. 부럽다. 어, 이제. 어, 화장은 갑자기?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어색할 거야, 화장이. 아, 거울로. 거울로. 아, 야, 장난경이야, 뭐야. 화장 고치는 척 하면서 뒤에 보는구나. 옛날 사람이네요, 장만경. 어, 좋아해. 아, 오, 혼자. 상상하는 거야, 지금. 어, 간지러워. 이거 계속 상상하는 거야? 웃을 때 보니까 정훈이 얼굴이 나오는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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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다, 애기. 진짜. 애기지. 저기. 원래 저렇게 네. 적극적이에요? 말. 아, 근데 저 남자가 소개팅 남자예요? 몰라요. 모르죠, 아, 모르죠. 난 소개팅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친구랑.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걸을. 그... 저는 원래 적극적인 성격. 아, 아니야, 그런 애가 아닌데. 아니, 근데 원래 네. 출발 전에도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좀 친근감이 생긴 것 같아요. 들어주고 하니까. 얘 있는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잖아. 원래 그런 네. 애가 아니라며. 네. 근데 아니, 근데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저기 이거 감사한데 왜 주신 거예요? 스텝이랑 호텔을 준 거예요. 스텝이랑 호텔을 준 거예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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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 스텝이에요? 우리 담당 감독이 아 스텝이잖아! 스텝이었구나. 아, 저기 있네. 아, 아 어색, 어색. 진짜 우리 감독님. 야, 근데 잘생겼어. 키 큰 남이야. 엄마는 좀 더 얘기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스텝 소개받은 거야, 그러면? 막내 PD를? 아니, 소개가 아니라 스텝이 음료수 저를 그냥 챙겨준 건데. 살에 걸렸어, 그래서. 너무 육포만 먹으니까 이제 아, 뭐 마시라고. 창피한 거야, 이제 본인이. 아, 잠깐만. 아, 진짜로요? 이게 진짜. 아, 진짜로요? 아, 대박. 아, 진짜 웃기다. 아, 어이없어. 오게남인 줄 알았는데, 스테이지 하려니까. 좋아했었나 봐. 여보세요? 너 뭐해? 착하다, 나가서 통화하고. 야, 심각한 일이 있었어. 친동생? 친동생, 둘째. 키 크고, 막 그러신 분이 막, 어? 내가 막 갑자기 막 짐 들어준다 그러고 막 어? 갑자기 음료수를 땡뚱맞게 갖다 주시는 거야. 어? 동생이 나 진짜.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제작진 PD 분이었어. 아 뭐야?
동생이랑 사이가 좋네. 네, 너무 친해. 친할까 보다. 언니가 만약에 막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겠니? 솔직히 말해서 내 이상형하고는 안 겹쳤으면 좋겠어. 뭐야? 대박인데? 몇 학년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중이? 와 대박! 너무 귀여워. 누구랑 있어? 혼자 있지. 남자친구는? 동생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있는 거야. 그래, 있다니까. 어? 어, 있다, 있어. 아, 귀여워. 야, 있는 거 뭐, 아빠가 모르네. 아빠가 뭐가 있는데, 이거? 있어. 형님이 모르는 뭐가 있는데. 대박이다, 있나 봐. 여기서 화해하자. 아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사실 몰랐구나. 모르셨어요? 남자친구 없는데. 있어, 있어. 중2 때 사귈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죠. 순수하잖아. 나도 여기 이 프로를 통해서 석희가 네. 중학교 때 세 번 사귄 거 알았어. 네. 아, 형님 약간 생각보다 엄청 보수적이신가 봐요. 믿기지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이제 애들 말을 믿으니까. 아니 근데 정훈 씨가 없어. 정훈 씨 처음에 출발을 여기서 했다가 지금 거의 여기 붙어 있네. 형님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 나중에 와. 제작진들이 듣기로는 수민이가 완전한 목소리 아니라. 아 진짜 진짜 그럼? 5일 정도. 아, 자, 손 떴어요. 아, 나 어떡해. 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항상 뭐 아직 너 남자 만날 때는 아니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지금 남자를 만나면 할 거고. 어, 진짜 답답하지, 딸 입장에서. 그렇게 여지껏 키워왔고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죠. 아빠한테는, 그렇지? 네,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연애 못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편하게 네, 맞아. 갑자기 울컥. 나중에 저러다가. 근데 이상하게 오늘 분위기 약간 청문회 같아. 이래부터 우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야? 멀리도 갔다. 그 새우 바게트랑 크림치즈 바게트 있어요? 네. 어 그러면 두 개 주시는데 따로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왜 따로 포장하세요? 어, 두 개? 두 개씩 다. 만날 사람이 있나 봐요. 그죠? 목포에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단거리 연애. 오메 오메. 네. 아,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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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체육? 어, 뭐야. 최대? 최대? 최대생, 최대생. 오, 대박! 와, 멋있어! 대박! 와, 배구!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아! 야, 이거 특이하다. 체육관을 왜 가지? 배구 선수 소개받는 거예요. 그런가 봐. 소개팅 남을 만나려고 저기까지 갔다고? 어머 키가 왜? 우리 키 엄청 크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정도야? 야 어떻게 나 진짜 자리를 찾아서 까탈탈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나 말도 안 나온다 야야 보일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저 파란색 얼굴에 찰팡 깔아 야 어떡해 어떡해 야 너 어떡해? 침착해 진짜 나 얼 것 같은데? 조신하게 나 그냥 목포에서 서울 안 갈 수도 있어. 아 이래서 서울 안 갈 수도 있어. 아 서울 안 갈 수도 있어. 좋으면 목포에서 마음 속에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네. 야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아빠 난리 난다. 어디니? 난리 와라 이런다고. 어 이따 전화할게. 너 딱 핸드폰 못 들고 있어. 야 아빠 들으면 아빠 알면 난리 난다. 왜냐면 저런 소개팅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막 기대하는 수민이 모습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얘기 들으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없어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간 것도 얘기 안 했는데. 나 이러다 집 서울에 안 갈 수도. 네. 어, 이거는 아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 남자를 보고 그 남자 때문에 나 서울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배구장 와갖고 서울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배구가, 아니 저기 배구장 안에 소개팅 남 있긴 있대요.
선배님도 누군지는 모르는 중이겠죠? 그죠, 그죠. 어우, 야. 야, 이 중에 누가 소개팅 할 남자가 있는 거야? 상당히 궁금해하는 거죠. 잠깐만, 톰 크루즈처럼 스캔 싹 했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서 나 쳐다보네. 환영되네. 환영돼, 환영돼. 180. 190이야. 와, 대단하다. 얼마나 키가 작다. 190. 와. 다시 봐야겠어. 6번 선수. 어, 스캔 중. 스캔을 되게 잘하네, 빨리. 잘해요. 잘생기셨네. 후빈이가 찍었어, 이 세 남자를. 18번이 요즘 친구들 스타일 아닌가요? 이 중에 있을까? 근데 아버님이 왔을 때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수빈이는 1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 1번. 아, 네. 얼마나 궁금할까? 아, 야, 이제 만나나? 설레게 만든다. 오, 나온다. 아, 그 바지, 제일 오른쪽이다. 그 바지 아니야, 그 바지 아니야.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허벅지 봐. 18번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잖아, 내가 내 말이 맞잖아, 형이. 세 번째, 18번. 어, 인상 가장 좀, 오, 다리 근육 봐. 야, 근데 뭐야? 안녕하세요. 저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주연아. 아, 리드 한다 그랬죠? 네. 뭐? 그리고 뭔가 좀 한 거야. 여기서? 안 돼! 감히 순수하게 봤는데 애가. 저 1박 2일 보내면 안 되겠는데? 수빈이는 그 정도 진도 안 나갔어. 근데 진짜 모르시나 봐요. 아니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수빈이 형도 울어.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